1년 전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양국 간 정상 외교를 재개했죠. 관계가 복원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무엇보다 문화 교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가요사 최초의 국가 경연 한일 가왕전이 열립니다. 보도에 심가현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흥과 한을 표현하는 트로트와 일본의 정서를 대표하는 엔카가 한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과 일본인 가요사 최초의 국가 경연 한일 가왕전입니다. 국내 방송계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현역 가왕들 못지않게 일본 톱7에는 한국 걸그룹 연습생 출신부터 J-POP 아이돌, 전국 가요제를 휩쓴 신동까지 실력파가 포진했습니다. 스테이지를 見ることが できるとは 思ってもみませんでした. 本当に幸せな ステージで 今回のステージが日本と韓国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時代をまた一歩も二歩も先に進め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자존심을 건 대결인 만큼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한국 가수들은 연륜이 있어서 또 좀 깊은 트로트의 맛을 잘 들려주신 것 같고, 일본 분들은 또 발랄하게 댄스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즐거운 무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수들은 노래도 댄스도 잘하는데, 역시 또 뭔가 비주얼도 좋으니까 대단히 興味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수의 그룹들인가요? 혹시 센터 바에는 역시 일본나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頑張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 양국의 노하우가 총집결한 한일 합작 초대형 오디션은 방송 산업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인적 문화적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고 또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또 일도 하고 싶다, 이런 일본 그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중의 숨결인 가요를 통해 한일 두 나라가 현안을 극복하고 미래로 향하는 화합의 물결을 틀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